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것들은 크고 힘센 동물들이다. 큰, 몸집이 큰 스몰에 반대되는 개념. Large, 힘센. Strong, 동물, animal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크고 힘센 동물들이다. 그것들은 뭐뭐이다. 무슨 동사? 그렇죠. 바로 비동사입니다. They, be. 그런데 현재형 they. 그러니까 be가 아니라 are을 써줘야 되겠죠. 동물들이다. 동물, animal. Animal, 즉. 복수형으로 써줘야죠. 어떤 동물들입니까? 크고 힘센 동물입니다. 몸집이 큰 large. 힘이 센 strong. 그것들은 크고 힘센 동물들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y are large and strong animals. They are large and strong animals. They are large and strong animals.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곰에게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다. 가까이 다가가다. 영어로는 approach. 곰, 베어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Come here. 곰에게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것의 부정 형태가 되는 거죠? 즉 명령문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은 동사를 문장 맨 앞에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접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approach.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뭐뭐에 접근하다. 무엇입니까? 바로 곰이죠. 뭐뭐에는 to, 곰, a bear. 맞는 문장 같죠? 잘못된 문장입니다. approach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에 이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뭐하지 말라. 부정이죠? 부정인 경우엔 동사 앞에 don't를 씁니다. don 대신에 never를 쓰기도 합니다. 문장 다 됐죠? 아닙니다. 뭐가 빠졌죠? 그렇죠. 마침표가 빠졌습니다. 마침표가 빠지면 감점이 됩니다. 곰에게 접근하지 말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Never approach a bear. Never approach a bear. Never approach a bear.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동물원에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동물원에서 영어로는 in the zoo. 동물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먹이를 주다. feed입니다. 먹다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Come here. 함께 보겠습니다. 동물원에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그것의 부정형입니다. 어떤 문장? 그렇죠. 명령문이 되는 거죠. 이때는 동사 원형이 문장 앞에 쓰이게 됩니다. 뭐뭇을 주다, 뭐뭇을 주다, 무엇을 줍니까?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다, 영어로는 feed. 누구에게? 그들에게. 됨이 되겠죠?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동물원 안에서. 그러면 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동물원은 zoo입니다. 그래서 in the zoo. 주지 말라.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일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 don't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don't.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원에서 in the zoo. 먹이를 주다 feed. 동물원에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